구독자 6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아오이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아오이가 남편 서주원과 이혼을 앞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 사유가 남편 서주원의 외도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아오이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아오이가 상간녀 소송 제기와 함께 남편 서주원의 외도로 이혼 상황을 정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오이는 최근 남편 서주원의 상간녀 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직장인 익명 플랫폼 블라인드에서도 서 씨의 외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아오이는 매체에 불륜녀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 자세한 것은 수술 회복 후 말씀드리겠다. 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달 아오이는 진주종 수술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아오이의 남편이자 카레에서 서주원은 의미심장한 SNS를 남겨 이혼설까지 불거졌었는데요. 이젠 내가 널 상대로 싸워야 하네. 마지막까지 인정은 할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회피만 하고 예전부터 내가 말했지. 법은 증거 싸움이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이제라도 남기지만 이미 많으니까 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이와 함께 서주원은 최근 올렸던 아내 아오이의 사진들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아오이는 이혼설이 불거지자 남편과 곧 촬영하겠다고 간접 해명하며 이혼설을 부인했었지만 서주원의 외도 사실이 알려주면 여론몰이 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냐 라는 반응도 나왔었는데요. 여러 추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 말씀드려요 라는 영상을 올려 아오이는 현재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죠. 영상에서 아오이는 신혼 초부터 비슷한 여자 문제들이 반복됐다. 그때 부부 상담을 받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 팬들이 남편과 상간녀의 데이트 사진을 보내줬다. 제가 보증금도 내주고 홍보도 해준 레스토랑에서 스킨십을 하는 두 사람을 봤을 때 너무 힘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오이는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라며 현재 서주원과의 관계를 털어놨죠. 또 팬들 응원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영상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오이님 힘내세요. 옆에서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오이님 꼭 절대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쁜 분을 보고 왜 외도를 하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